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자, 이마트에서 구입한 언양식 소불고기 12,000원짜리 우리 연세랑 밥 먹여주고 있고요. 저도 좀 남겼는데, 자, 저는 따로 먹으려고 그래가지고 고기 좀 볶고요. 그 다음에 자, 햇반 하나, 바라 현미밥입니다. 현미밥 넣고 계란 후라이드 하나 풀어서, 자, 계란 어디 있어? 자, 여기다가 아이고 한 손으로 하려니까 이상하다. 자, 계란도 하나 풀어 놓고요. 자, 맛있게 볶아서 깨가 있나? 깨도 뿌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밥 넣고, 자, 계란 넣고, 자, 비벼서. 자, 간이야 뭐 소고기의 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간할 것 같고요. 자, 빨리 먹자. 다 볶았고요. 자, 후리가게 조금 넣어서 좀 약간 데코레이션 이쁘게 해서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약간 여기 태운 것도 사실 맛있죠. 네, 볶음밥 그런 재미도 있고. 자, 이제 끝. 자, 다 볶아갖고 왔고요. 무슨 뭐 잡탕 같은 느낌이 되기도 하다. 자, 괜히 후리가게를 괜히 넣었나? 괜히 또 짭짤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. 간 딱 좋고요. 소고기 볶음밥. 이게 진짜 제대로 된 볶음밥이죠. 고기 반, 밥 반. 해가지고. 한세 이거 줄까? 한세 볶음 갈래? 저번에 소개시켜드린 코스트코에서 구입한 팬이랑 김치 같은 것도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 사무실에 김치가 없네요. 자, 뭐 고기 갖고 이렇게 뭐 볶아서 드시는 것도 꽤 괜찮은 것 같으니까 고기는 뭐 따로 구워서만 드셔진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하셔서 집에서 간단히 볶음밥 만들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. 뭐 복날 뭐 무더위 때 몸보신 하는 게 별거겠습니까? 이렇게 해서 맛있게만 드시면 되는 거죠 뭐. 자, 좀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